방탄소년단을 넘을 자는 방탄소년단뿐이라는 말이 현실로 이뤄질 순간이 왔습니다. 새로운 BTS 팝에 대한 기대와 방탄소년단이 쓸 역대 기록 때문일까요? 방탄소년단의 신곡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세상 모든 설레발을 끌어모아 오두방장을 떨고 싶습니다. 방탄소년단은 7월 9일 싱글 CD 버터를 발표하는데요. 앨범에는 5월 21일 발표한 버터와 신곡 퍼미션 투 댄스가 수록됩니다. 이날 이후 방탄소년단이 세울 예상 기록은 2개입니다. 버터의 핫백 7주 연속 1위와 퍼미션 투 댄스의 핫백 정상. 버터는 핫백에서 6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는데 이 기록은 K-POP 역사를 넘어 빌보드 역사에도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1958년 빌보드 핫백 차트가 생긴 이래 1위 데뷔를 이룬 노래는 54곡. 첫 주부터 6주 연속 1위한 노래는 단 9곡에 불과합니다. 버터의 7주 연속 핫백 1위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빌보드 데이터에 따르면 버터는 계속 상승세입니다. 집계 기간인 7월 1일까지 버터의 미국 내 스트리밍 횟수는 1100만 건, 다운로드 수 15만 3600건을 기록했고요. 7월 4일 라디오 방송 청취자는 2830만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주간 집계보다 2% 증가한 수치입니다. 발매 두 달 가까이 지났으나 여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기에 버터는 앞으로도 빌보드를 바를 것으로 보이네요. 버터의 기록에 더해 신곡 퍼미션 투 댄스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퍼미션 투 댄스가 해당 차트에서 1위를 한다면 방탄소년단은 핫백 첫 1위 곡부터 다섯 번째 1위 곡까지 걸린 시간이 1년 미만인 역대 세 번째 가수가 됩니다. 1년 안에 핫백 1위 곡만 5개를 낸 가수는 세계적인 밴드 비틀즈와 미국의 레전드 여성 그룹 슈프림스입니다. 퍼미션 투 댄스의 핫백 1위를 자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뮤지션 에드 시런과 영국 출신 프로듀서 스티븐 맥이 참여했기 때문인데요. 에드 시런과 방탄소년단의 만남은 두 번째이지만 에드 시런의 참여보다 더 주목해야 할 사람은 프로듀서 스티븐 맥입니다. 스티브 맥은 에드 시런의 히트곡 Shape of You를 비롯해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 앤 마리의 2002, 클린 밴딧의 심포니 등 국내외 차트를 강타한 곡을 작곡했습니다. 저스틴 비버 Love Yourself는 2016년 빌보드 연간 차트 1위 곡이기도 하죠. 최고의 보이그룹과 최고의 프로듀서의 조합만으로 가슴이 뛰는데 방탄소년단과 에드 시런의 자신감이 심장을 내리칩니다. 방탄소년단은 앞서 진행한 라이브로 퍼미션 투 댄스의 히트를 예감했습니다. RM은 감히 얘기하자면 신곡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다고 했고 B는 이 작업을 2월에 했는데 기대하셔도 좋다고 했습니다. 정국은 연습할 때 기분이 진짜 좋다고 했고 슈가는 이러다 우리 배턴 터치하는 거 아니냐며 기대감을 드러냈죠. 에드 시런도 방탄소년단의 노래 중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묻자 아마 방탄소년단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일 듯이라고 대단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2020년 여름부터 시작된 BTS 팝은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장기 집권은 이미 시작됐고 축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겸손함은 익히 알고 있으니 전 세계 아미는 미리 축배를 들어도 좋을 듯하네요. 테나시아 우빈 기자가 알려주는 흥미진진한 가요계 이야기. 모두가 한 번쯤은 궁금했던 그러나 스치듯 지나갔던 그 호기심을 해결해 드릴게요. 우빈의 리듬 파워.